제2의 강남은 어디일까요? 강남 3구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최상급지는 한강라인 마영선광을 들 수 있는데요. 그중 용산구와 성동구는 이미 강남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포구와 광진구 중 어디가 더 상급지일까요? 오늘은 마포구와 광진구의 급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상급지의 기준인 주요 일자리 접근성, 학군, 거주환경 및 쾌적성, 교통 및 지역개발호재,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 및 대장 아파트 시세, 재건축 및 재개발 물량 등을 기준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광진구와 마포구, 급지 분석. 주요 일자리 접근성 비교.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수혜지역인 마포구와 삼성동 GBC 수혜지역인 광진구에 각각 일자리 호재가 있지만 강남의 일자리 수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당분간 일자리 공급은 강남이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포는 여의도와 광화문, 용산 등 도심권 일자리 접근성이 좋으며 광진구는 강남과 잠실, 성수 접근성이 좋은데 대한민국 일자리 중심지는 아무래도 강남이기 때문에 주요 일자리 접근성은 강남에 인접한 광진구가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권 비교.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이라 하면 강남, 이태원, 홍대, 잠실 등을 들 수 있고 마포구에는 대한민국 대표 상권인 홍대 상권이 있는데 홍대 상권의 상가 규모는 7,986개로 개별 상권 규모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도 건대, 구이, 군자동 상권이 있지만 상권에서는 홍대 상권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한민국 최고 상권인 홍대가 있는 마포구가 우위에 있습니다. 거주환경 및 쾌적성. 마포구에는 난지한강공원과 망원한강공원 등 시민공원이 있지만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유흥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광진구에는 상업지역보다 용마산, 아차산, 뚝섬유원지, 어린이대공원 등의 상업지역보다 공원의 비중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거주환경의 쾌적성에서는 광진구가 더욱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군 비교. 마포구에는 대흥동과 신수동, 용강동의 학군이 형성되어 있는데 마포는 학군보다는 유흥상권이 규모가 훨씬 압도적이기 때문에 학원이 밀집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구의동과 광장동 학군, 중곡동의 대원예고, 선화예고, 자양동 등의 안정적인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학군의 규모를 보면 광진구의 학군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교통 및 지역개발호재. 마포구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여의도 개발의 수혜지역에 포함되지만 지역개발호재보다 용강동 재개발과 마포구 전체 지역의 대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 등의 호재가 많은 편입니다. 광진구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개발 사업, 구의 자양재정비 사업, 어린이대공원 리모델링, 테크노마트 재건축, 동부간선지하화 등 다양한 지역개발호재를 갖고 있으며 삼성동 GBC와 잠실 마이스 개발의 수혜지역이기도 합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공급. 광진구는 서울에서 아파트보다 빌라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재개발에 대한 공급이 늘어날 지역인데 2022년 기준 아직까지 재개발 압력이 높지 않은 편이어서 그만큼 속도가 더딘 편입니다. 마포구는 광진구보다 아파트 비율이 높은데 2022년 기준 7,986개의 압도적인 재건축 물량을 가지고 있어 신축 가격 상승에 호재가 많은 지역입니다. 대장 아파트 및 아파트 평균 시세. 2022년 3분기 30평대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마포구가 9억 8천이며 광진구가 10억으로 근소하게 광진구가 더 높습니다. 2022년 3분기 마포구 대장 아파트는 신촌수 마이파크로 실거래가 21억 7천만 원이며 광진구의 대장 아파트 광장 힐스테이트는 21억 1천만 원으로 광진구와 마포구가 비슷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포구와 광진구의 급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일자리, 개발호재, 거주환경, 학군은 광진구가 우세하고 상권, 재건축 및 재개발 호재는 마포구가 앞서는 편인데 30평대 아파트 평균 시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광진구와 마포구는 비슷한 상급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입지기 때문에 급지 분석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